안녕하십니까. 개츠키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개츠키 정필승이라고 합니다. 벌써 12월이 다 됐습니다. 또 저는 이제 올 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월간 개츠키라는 이름에 걸맞게 매월 새로운 제품 소개시켜주는데 뭐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고, 요 화를 마지막으로 한 해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저희 한 해 동안 고생하신 편집자님한테 드리는 선물로 한 1, 2분 사이에 끝나는 간단한 제품 소개를 해드리고 한 해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할게요. 저희가 자주 다뤘던 슈퍼매니지먼트사의 데이터 로고 제품입니다. 지난 4월인가 5월쯤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R9600이랑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. R9600 소개시켜드릴 때 4채널, 6채널, 12채널, 18채널 이렇게 네 가지 모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, 여러 업체에서 우리는 다양한 채널, 또 뭐 30개가 넘는 채널을 동시에 로깅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보통 18채널짜리를 두 대를 구매를 하신 경우가 더 많았어요. 네, 뭐 그런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는 신제품입니다. 짠! 모델명 R6000. 기능은 R9600과 완전히 똑같아요. 다만 이렇게 36개 채널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무지막지한 기계입니다. 저희 채널에서는 금액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, 금액으로 따지자면은 요 18채널 두 개 쓰시는 게 36채널 하나 하시는 것보다 싸요. 그러니까 얘가 더 비싸다는 뜻이죠. 근데 다만 뭐 설치의 편의성이나 기록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시면은 다양한 채널을 동시에 측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기능이나 사용법을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. 근데 이왕 고가의 기계를 준비한 김에 한 가지 테스트만 하고 넘어갈게요. 한 39도쯤 되는 미지근한 물이에요. 두 개가 잘렸네? 선이 빠졌구나? 귀찮으니까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온도 센서를 담궈요. 보자. 오, 지금 변화를 제가 체크하기도 전에 바로 40도의 근처 값을 지시를 해버리네요. 역시 슈퍼매니지먼트 사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하단에 이제 구매 관련된 링크나 이제 연락 주실 번호 남겨놓을 거고요. 이제 예상보다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에서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, 저희 월간 개츠키는 내년에 조금 더 다채로운 콘텐츠, 더 신기한 제품으로 올해보다 더 자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나처럼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근 2년 동안 함께 해주신 약 100여 명의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